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통신 담당 애널리스트 장민준입니다. 오늘 KT IRO이신 지승우 상무님을 모시고 KT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사실 통신 섹터 그 중에 저희 KT가 굉장히 핫한 상황인데요. 제가 3년 동안 커버를 하면서 7% 주가 상승은 하루 만에 나오는 걸 저번 주에 한번 봤고,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주가가 한 10% 이상 좀 섹터 내에서도 좀 독보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평가 구간을 좀 해소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어떤 개인적인 소감이라든지 어떤 회사 분위기는 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IR라는 또 저희 입장에서도 이렇게 큰 주가의 변화가 있는 것을 근자에 보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실적 발표와 함께 저희가 그동안에 그 시장의 약속을 이제 드렸고, 목표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고, 또 그 결과가 나왔던 거에 대해서 주주환원까지 회사가 약속을 지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의 신뢰? 이런 것들이 아마 최근에 있었던 주가 변화의 큰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주주에 대해서 약속을 지킨다는 게 사실 뭐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회사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저희 회사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면은 시계 옆에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깔 화살표 이렇게 보고 다들 흐뭇해 하시는 거 보면 IR 하는 저 입장에서는 뭐 더없이 좋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단순히 끝날 일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잘 지켜나가고, 또 계속 기업 가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네, KT는 대한민국의 산업과 함께한 회사라서 모르시는 투자자분들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통신업을 넘어선 디지코 회사로의 어떤 변환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KT가 좀 추구하고 있는 전략 방향이라든지 전략적인 전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작년 2020년에 이제 구현모 저희 이제 CEO 대표님께서 이제 취임하시고 일성으로 하신 그 이제 선포하신 게 KT의 기존 텔코에서 디지코로의 전환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는 이제 KT가 통신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회사로 이제 전환하겠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텔레콤 회사, 그러면 이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회사라면, 이제 디지코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디지털 플랫폼을 잘 갖고 있으니,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디지털 변화를 이제 추구하시는 고객분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그 이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그분들을 도와서 이제 이 산업의 변화를 또 지원하고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개념을 갖고 이제 시작한 것이 디지코에 이제 기반한 겁니다. 그 저희가 디지코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올해 이제 크게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이제 세운 게 있는데요. 이거 잠깐 슬라이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B2B 사업에 대한 성장을 본격화하겠다는 거가 이제 있고요. 두 번째는 플랫폼 사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캐시카우 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강화하고요. 또 그로 인해서 주주 환원의 가치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큰 네 가지 방향을 세웠습니다. B2B 사업 성장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기업 쪽에서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흔히 그 개인 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컨슈머라고 그러죠. 통신을 이제 소비하시는 분들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이제 엔터테인먼트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소비하시는 분들이지만, 기업들은 이런 그 통신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효율을 올리시거나 이제 생산성을 올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 역량을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거기 저희는 이제 A가 이제 AI, B는 이제 빅데이터, 그리고 C는 이제 클라우드로 해서 이제 세 가지 큰 역량의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디지털 뉴딜까지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 이제 B2B 성장이고요. 두 번째 이제 플랫폼 사업이라 하면은, 저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B2B의 디지털,
그 트랜스포메이션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요새 최근에 그 사회의 그 라이프스타일 내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변할 때 가는 커머스, 또 미디어 컨텐츠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에 대한 저희 회사에 갖고 있는 그 큰 세 가지의 축을 다시 한번 보고 또 재편을 해서 그런 것들의 이제 수익성으로 더 좀 더 역량이 집중돼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그룹 포트폴리오 개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캐시카우도 잘 관리해야겠죠. 그 유선, 무선, 또 이 TV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업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이제 우량 가입자가 확대를 해야 되고, 또 이런 거와 함께 비용도 좀 더 효율화해서 이제 수익성을 강화하겠다라는 게 이제 큰 캐시카우의 이제 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면 연말에 가수는 성장과 수익의 이제 균형이 잡힌 이제 성과를 창출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주주 가치 향상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기업 가치 재고까지 잘 연결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이제 디지코로 저희가 표현되는 올해의 큰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투자자분들 그리고 주주 입장에서는 이 통신업과 이렇게 새로운 디지코의 전환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부별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실 그 11월에 엔터프라이즈, KT 엔터프라이즈는 B2B 브랜드도 나왔고, 최근에 이제 AI DX 쪽에서의 두 자릿수 성장 기록을 하였는데, B2B 쪽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B2B 쪽 사업에서의 어떤 전략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B2B 매출 현황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2.7조 원의 그 구성이 세 가지, 기업 회선, 그 다음에 IT 솔루션, 또 AI DX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희 작년에 별도 서비스 매출 기준이 15조의 매출, 서비스 매출이 있었으니까 계산해 보면 약 한 18.5% 정도가 저희 회사의 전체 매출 중에서 B2B에서 나오는 매출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통신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니까 무선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 회사는 이렇게 B2B에서도 굉장히 많은 매출이 나와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기업 회선이 약 한 38.5% 정도 지금 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B2B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특히 저 기업 회선에 관련돼서는 저희 회사는 굉장히 오랜 그 저 시장에서의 이제 역할을 하고 있었고, 저게 이제 아주 옛날에는 뭐 텔렉스, 뭐 그 다음에 또 전용회선, 제일 저희가 빨리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ATM이라고 하는, 돈 빼러 가면 그 뒤에 다 선이 다 뒤로 들어가서 이제 서버에 은행까지 다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저희 전용회선을 쓰는데, 이 기업회선의 특성은 굉장히 그 고객분들이 신뢰성이 보장이 돼서 이 서비스를 쓸 때에 본인들의 서비스에 차질이 있지 않게끔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요구사항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B2B 고객분들은 굉장히 그 이 서비스에 대한 지식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필요함을 만족시켜드리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B2B 시장은 굉장히 오랜 시간의 신뢰와 그 히스토리가 필요하거든요. 저희 회사는 뭐 옛날에서 한국통신 시절부터 지금까지 기업들 간의 신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던 회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기업 회선에 대한 저 마켓 쉐어가 그동안에 굉장히 전국에서 가장 이제 많은 통신 사업자 중에서는 가장 많은 그 쉐어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그 회선 전통적인 사업 위에 지금 그 IT 솔루션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지금 한 40% 이상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저희가 이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뭐 ERP 또 내지는 그룹 외에요. 또 뭐 이메일도 또 필요하실 테고, 또 어떤 데는 또 지점과 비지점 간에 또 내부 망을 짜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옛날처럼 그냥 회선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또 회사에 맞게끔 적절한 또 이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같이 이제 서비스를 제공했던 게 기업 IT 솔루션이고, 여기에 이제 저희가 AI DX라고 표현하는 이제 요새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IDC와 이제 클라우드가 저기에서 이제 큰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저희가 지금은 20% 정도 됐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구성 요소가 됩니다. 지금 AIDX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은 지금 17년부터 20년까지의 성장 상황을 저렇게 지금 표시를 했는데, 연 그 성장이 한 15.1%. 최근에 통신 내지는 이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저렇게 막 두 자리 성장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저 성장이 빠르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저 서비스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희는 이제 거기에 또 그 준비가 돼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장이 앞으로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더 저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B2B의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에 큰 역할을 앞으로 할 것이다. 아까 잠깐 뭐 시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IDC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이 국내에서 저희는 이제 최다 IDC를 보유하고 있고, 13개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그 IDC 위에 클라우드, 또 그 위에 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이제 유일의 사업자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이 디지털 뉴딜과 이제 빅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연결될 수 있는 성장에 중요한 요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이것을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아, 네. B2B 시장의 성장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또 새로운 화두이고, 그것과 같이 우리가 간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우리가 B2B도 성장성이 좋지만 원래는 유선 쪽에서 1위 사업자이고 오랜 업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KT 스튜디오 진입 법인 설립으로 시장에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유료 방송 시장의 1위 유지 전략,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투자의 전략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아까 이제 B2B에 대한 그 이 통신기반 디지털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저희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서 이제 이것도 중요한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 회사의 IPTV 고객, 그 다음에 쉐어가 어차피 그 통신 3사 중에서는 가장 크고, 또 지금 저희가 그 현재 인수를 추진 중인 케이블 회사 HCN이죠. 또 스카이라이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분들, 저희 전국에 지금 1200만 가입자가 사실은 저희를 통해서 방송 또는 컨텐츠를 보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은 그쪽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저희 그룹사의 그 원천 IP에서부터 광고까지 연결되어 있는 밸류체인을 저희는 완성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이 알고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보실 기회가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슬라이드를 좀 만들어 왔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 컨텐츠의 원천이라고 하는 그 IP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토리 위즈라고 하는 그 자체 회사를 최근에 이제 분사를 해서 회사를 만들었고요. 저쪽에서 웹소설이랑 웹툰 등 IP에 대한 발굴이 이제 일어날 예정이고요. 또 이거에 대해서 갖고 있는 IP를 이제 컨텐츠화 시키고, 이제 미디어 컨텐츠화 할 수 있는 이제 제작을 하는 역할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KT 이제 스튜디오 진이라고 하는 회사를 최근에 다시 이제 최근에 론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법인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이런 것들이 컨텐츠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제 MPP 채널, 컨텐츠 채널을 제작을 해서 저희에게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채널이 오기 전까지 그런 그 채널과 제작을 맡으실 역할을 하는 곳이 지금 스카이 TV, 또 지금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는 디스커버리, 그 다음에 지금 그 컨텐츠, 저 케이블의 인수와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 현대미디어, 이런 것들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되면은 채널 제작에 대해서는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그 준비가 될 예정이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올레TV라고 하는 IPTV, 또 스카이라이프, 그 다음에 모바일 그 플랫폼이죠. 시즌이라고 하는, 또 그 다음에 지금 그 케이블 쪽에서는 HCN을 인수 추진 중인데요.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은 전국의 1200만 가입자의 이제 커버리지가 저 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각이 틀린 플랫폼이죠. IPTV, 또 이건 위성방송, 그 다음에 이건 모바일 플랫폼, 또 케이블, 이렇게 돼서 고객들을 접점에 가서 이제 서비스를 아니면 컨텐츠를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그 네트워크 플랫폼이 될 테고, 마지막에 이제 광고 역할을 해주실 그 광고 디지털 광고 서비스에 이제 나스미디어랑 플레이디라고 미디어 랩사인데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다 같이 모이게 되면은 그룹 내에서는 굉장히 큰 미디어 컨텐츠의 큰 그 이 종축이 완성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디어 플랫폼 비즈니스를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수익을 이제 그 실현하겠다는 것이 올해 큰 그 이 미디어 전략에 해당하는 그림입니다. 네, 설명 들어보니까 우리 회사 정말 매력적인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사실 또 K뱅크 성장이 또 가파르다고 들었습니다. 네. K뱅크랑 금융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금 저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크게 BC 카드,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크게 K뱅크 이렇게 지금 표현이 돼 있는데요. 이 두 개 회사가 저희 금융 그 이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이제 또 금융 쪽의 사업을 이끌 큰 두 개 축입니다. 먼저 대표적인 금융 그룹사는 이제 BC 카드입니다. 저 BC 카드는 국내에서 가장 큰 이제 프로세싱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업력을 자랑하는 회사인데, 특히 그 최근에 그 마이데이터 사업이 이제 그 사업자를 선정을 했었는데, 또 BC 카드가 또 거기에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 마이데이터 사업 본격화를 위해서 디지털 금융 중개 쪽에 대해서도 많은 성과가 날 거라고 보입니다. 그 K뱅크 잠깐 말씀을 드리면, 또 저희의 지금 그 BC 카드가 그 K뱅크의 가장 이제 큰 대주주가 되면서 다시 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은 증자전 대비 수신이 2.5배, 여신이 2.6배 이렇게 지금 돼 있고,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보면은 그 수신과 여신에 대한 성장이 저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저 그림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크면 크고 작으면 작다고 하실 수 있겠으나, 저렇게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은행을 쓰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그 이용하시는 율은 분명히 많다. 그리고 그거는 뭐 또 한편으로는 이 인터넷 뱅크라고 하는 시장이 오랜 시간 동안 뭐 그것이 경쟁사가 이루었건 또 저희가 또 앞으로 이뤄나갈 일이건 이 고객들이 인터넷 은행을 쓰시고자 하는 준비는 돼 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제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장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는 지난 뭐 6개월 동안에 그 성장을 봤고, 앞으로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내부 전략들이 탄탄히 계속 준비가 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잘 하나 둘씩 전달이 고객분들에게 그 서비스가 전달이 되면은 지금 2022년에는 조심스럽지만 이제 흑자를 이제 그 전환하기 위한 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이 잘 되면은 2023년에는 IPO까지 뭐 저희 생각에는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그 올해에 그 금융 플랫폼 사업에 있어서 큰 중요한 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5G 가입자가 또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또 알프에 대한 반등의 기대감도 시장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5G 가입자 전망과 그 알프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추가적으로 유선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MIT라고 표현을 하는데, 모바일 인터넷 IPTV에 대한 그 이 매출과 가입자의 추이를 지금 그 이 슬라이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입자도 그렇고 그 매출도 그렇고 이 세 개 시장은 사실은 굉장히 세츄레이트 있는 시장이고, 이게 다 결국은 딱 사이즈가 지금 이제 시장의 성장이 되는 건 딱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우확 상향을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그 통신 서비스가 경쟁이 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시장임을 보여주는 이제 데이터라고 저희는 보이는데요. 지금 가입자 같은 경우에 2,100만에서 2,230만이면은 이게 뭐 크면 크고 작으면 작지만 어쨌든 고객분들은 계속 지금 이 무선 서비스를 쓰고 계시는 건데, 그 밑에 보시면은 5G가 지금 25.2%가 작년 말로 이제 찍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그 고객분들 중에서 5G 서비스를 처음에는 새로 나온 서비스라서 얼리 어댑터 분들이 쓰셨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단말기를 바꾸시면서 바꾸신 분도 있었고 했지만, 지금은 4명 중에 한 분이 이 5G를 쓰고 계시고, 내년에 올해는 아마 이게 이제 한 45% 뭐 이렇게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객의 대반 이상 내지는 반 정도의 고객은 이제 5G를 쓰실 거라고 추정을 한다면, 이런 그 통신 서비스를 쓰는데 그 새로 나오는 그 서비스에 대해서는 많이 받아들이고 계시는 걸로 저희는 보입니다. 또 그에 따라서 이제 매출도 알프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그동안 컨텐츠에 대한 또 감론을 박도 있었지만, 저렇게 서비스가 보편화가 되면은 또 여기에 맞는 애플리케이션을 또 만드는 또 이 제작사들도 있고, 또 단말기도 여기에 맞춰서 이미 지금 아이폰까지 많이 나왔기 때문에 5G에 대해서는 그 지속적인 성장이 있을 걸로 보이고, 저희는 어쨌든 5G에 대해서 그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고 또 계속 그 리더십을 중요하게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끔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무선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있을 걸로 지금 보입니다. 작년에 서비스 매출 기준으로 2.3%의 매출이 이제 성장이 있었고, 올해도 뭐,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저거보다 더 좋은 성과가 나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잠깐 말씀드리면은, 인터넷 역시 굉장히 포화 상태에 있는 시장이지만, 지금 그 가입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뭐 소호, 또 개인, 또 그 가구 이런 것들로 통해서 서비스는 계속 지금 그 늘어나고 매출도 따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저 인터넷의 많은 부분이 오른쪽에서 보고 계시는 IPTV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TV가 결국은 두 개가 굉장히 같은 시어로 움직이고 있는데, IPTV도 지금 보면은 그 연 그 7.7% 성장을 지금 계속 이뤄나가고 있고, IPTV는 뭐 계속 성장할 것이고, 뭐 누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사 가고 TV 바꾸면 IPTV 쓰신다. 이제 케이블 TV보다는 IPTV가 품질이 좋고, 또 거기에 따른 또 이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좋고, 또 고객이 필요하신 또 컨텐츠를 또 직접 마루에서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IPTV는 뭐 생활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저 세 개의 그래프는 올해도 굉장히 비슷한 방향으로 성장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저희가 이제 올해에게는 전통적 사업의 캐시카우의 탄탄한 성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전망 주셨는데, 21년 가이던스를 혹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성과를 이뤘고요. 그 성과를 이룬 거와 함께 그 올해의 목표를 지난 그 실적 발표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연결 매출은 25조 이상을 달성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지코를 통해서 사업 기회를 확장하고, 또 저희 역량을 통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디지코에 대한 성장을 얘기하면서도 또 좋게 봐주시는 분들은 그래도 다 KT가 잘하는 분야에서 성장을 하겠다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이 또 인정해 주신 분도 계시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 이제 25조 이상의 연결 매출을 달성하겠다라는 게 저희가 이제 가이던스로 드린 말씀이고, 또 하나 이제 별도 서비스 매출입니다. 이건 단말기를 뺀 이제 진성의 서비스 매출인데, 전년 대비 4% 이상 성장하는 것이 올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최근 시장의 이슈가 그 ESG 관련해서 주주 환원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요. 20년 배당 규모 및 자사주 취득 현황을 보면은 사실 주주 환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당금 규모 및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전망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중장기 가이던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슬라이드인데요.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요번에 만든 게 아니고, 지난 5월 달에 저희 그 구현문 대표님께서 시장에 그 약속을 드렸던, 그때 당시에 이제 코퍼레이션 데이 때 투자자와 주주분들을 모시고 회사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면서 향후 2022년까지에 대한 목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매출은 19조 이상,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조금 별도 예, 이제 기준인데요. 0.88조가 2020년이었다면 이제 1조 이상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배당은, 저게 이제 별도입니다. 별도 조정 단기 순이익의 50%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1100원이 작년에 재작년이죠. 2019년도에 이제 배당 금액이었었는데, 작년에 그 영업 이익이 전년 대비 성장을 했고, 또 단기 순이익도 그만큼 성장을 많이 했고, 보시면은 이 슬라이드가 2020년의 하이라이트인데요. 19년과 20년을 보면은 서비스 매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지금 7,500억에서 8,800억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단기 순이익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지금 그 배당도 거기에 맞춰서 약속을 드렸던 그 50%를 맞춰서 지금 그 이제 제공을 하기 위한 이제 금액을 말씀을 드렸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2022년까지의 목표를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2022년까지 그 이익은 얼마 하겠다, 또 이익에 따른 배당은 계산대로 결정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 이거 이상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일단 배당 정책과 성장에 대한 목표는 클리어하게 말씀드린 것 같고, 이 2022년까지의 중기 가이던스는 지금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저희가 크게 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디지코라고 하는 것이 사실 뭐
그냥 하나의 단어가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과 또 서비스들이 다시 재편이 되고 이게 또 크게 성장하는 기회가 돼서 또 성장으로 인해서 기업 가치의 재고가 결국은 저희 이제 주주분들에게도 이제 가치 재고가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향후에도 성장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 지금 투자자분 입장에서 보면 KT의 디지코로의 전환 그리고 B2B의 성장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의 역량 강화 그리고 본업 그 통신 본업에서의 강점을 강화하는 전략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 수준 대비 이러한 성장 스토리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지금 주가 수준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